안녕하세요. 행복한 꽃 하나다육입니다.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어서오세요. 여기는요 시흥에 있는 주길동입니다. 다사랑다육에 왔습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는데요. 오늘 어김없이 오늘도 왔습니다. 다사랑다육 사장님께서 준비해 주신 다육들 지금 앞에 보고 계시는데요. 1번부터 해서요 20 몇 번까지 있었죠. 제가 잠깐 볼게요. 23번까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3번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신상 다육들과 그리고 군생들, 목대가 있는 군생들도 이렇게 보이시죠? 이런 아이들과 그리고 와 근데 계절에 진짜 민감하다는 걸 또 한 번 느끼게 되는데 색깔이 하루아침에 엄청나게 이쁘게 바뀝니다. 사장님께서도 엄청 좋아하시고 신기해하셨어요. 다육이를 수년간 키웠지만 또 이렇게 마술에 걸린 듯 하루아침에 색깔을 바뀌는 다육들을 보고 어찌 안 이쁘다고 하겠습니까? 정말 신기한 일이죠. 위대합니다. 정말 위대해요. 그 정도로 정말 기분이 좋아요. 너무 좋다고 하세요. 사장님께서도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다육들 얼굴 보면요. 하루아침에 달라진 얼굴, 물이 들어오는 얼굴들 보고 굉장히 기쁘다고 하세요. 저도 옥상에 올라갈 때마다 그렇거든요. 그 느낌은 다 똑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1번부터 해서 23번까지 준비되어 있어요. 준비해 주신 거 제가 하나하나 차례차례 번호대로 보여드릴 테니까 보시고서 마음에 드시면 문자 주문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홍매화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홍매화 사이즈가 엄청 좋습니다. 사이즈 목대가 이렇게 길고요. 목대 이렇게 긴 수형이에요. 이런 거는 롱분에 심어주면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쁩니다. 요거 지금 빨갛게 물 들어온 거 여러분 보이시나요? 이렇게 빨갛게 물을 내주고 있습니다. 지금 입장 가장자리부터 해서 이렇게 빨간색 물듬으로 해서 보여주는데요. 지금 노란빛으로 이렇게 바뀌는 홍매화도 있어요. 사이즈가 너무 좋아요. 사이즈 아주 좋습니다. 중사이즈로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요거 1번으로 해서 홍매화 군색이거든요. 요거 12,000원입니다. 12,000원에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어요. 요거 보시면 이렇게 목대가 아주 긴 목대가 들어가 있고요. 얼굴이 여기 위에서도 자구들이 막 나오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건 홍매화예요. 조금만 있으면 이 빨간색 보이시죠? 이게 전체적으로 다 바뀔 거예요. 다음 주 정도면 완전 붉은빛을 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이거 1번의 홍매화 12,000원에 소개해드리고요. 와 백봉의 얼굴도 이렇게 바뀝니다. 이제 노랗게 바뀔 거예요. 입장 색깔이 노랗게 바뀌면서 이런 파스텔톤에 물듬을 구경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번에 백봉 이렇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가격은 9,000원이에요. 9,000원에 이렇게 보세요. 목대가 아주 굵은 목대가 가운데 있고요. 사이즈가 15cm 이상 되는 그런 사이즈예요. 그런 사이즈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는요. 이런 그 풀병 같은 이런 높이가 있는 분에 심어주면 이뻐요. 백봉은요. 백봉입니다. 이렇게 사이즈가 좋은 백봉 9,000원에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건 2번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3번은요.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금입니다. 이렇게 빨간색의 빛감으로 지금 올려주고 있어요. 여기도 목대가 이렇게 굵은 목대가 있고요. 외두로 해서 위로 딱 솟는 그런 수형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3번입니다.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금. 가격은 10,000원이에요. 10,000원이고요. 이렇게 입장이 뾰족뾰족 울퉁불퉁합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나중에는 정렬적인 진한 빨강색으로 바뀔 거예요. 이것도 이렇게 높이가 있는 이런 분, 플라스틱 분처럼 생긴 이런 분에 심어주면 어울릴 것 같죠. 요거는 3번으로 해서 단풍색하고 똑같이 나오는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금입니다. 가격은 10,000원이에요.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블랙 블루 하나인데요. 요것도 목등이에요. 목대가 목지라가 다 되어 있고요. 군생들이에요. 이렇게 군생들 보랏빛으로 물을 내주는 블랙 블루 하나. 이렇게 입장이 길쭉하면서요. 이렇게 또 반짝반짝 빛이 나오고 백분도 살짝 얹혀져 있어요. 블랙 블루 하나 4번으로 해서요. 8,000원에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목대를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목지라가 다 되어 있는 목등이들이에요. 블루 하나입니다. 보라색의 물듬으로 바뀌는 그런 품종이에요. 블랙 블루 하나는 4번으로 해서요. 8,000원에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5번입니다. 5번 미싱류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미싱류 군생이에요. 외두가 아니라 얼굴이 한 개, 두 개, 세 개. 세 개 얼굴에 군생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요거는 좀 낮은 분에 심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입장이 좀 널찍널찍해서 조금 높이가 요거보다 낮은 분에 심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미싱류입니다. 10,000원에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군생이에요. 5번입니다. 5번으로 준비를 해주셔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데 지금은 이렇게 보랏빛이 진하지만 나중에는 맑은 핑크빛으로 빛감을 바꿔줄 거예요. 미싱류입니다. 5번으로 해서 10,000원에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담비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색깔이 너무 예뻐요. 담비입니다. 담비 군생이에요. 이 아이도 이렇게 목대가 있고요.
군생으로 만들어져 있는 담비. 이 지금 입장이 약간 길어요. 이 마지막 입장이 얘가 이제 가운데처럼 올라붙으면서 동글동글해질 거예요. 그러면서 색깔은 이런 색으로 나올 거예요. 이거보다 더 진한 색으로 나오면서 윤기가 흘러요. 이거는 뜨끈뜨끈한 사탕 같은 느낌으로 해서 그렇게 입장을 만들어주는 담비거든요. 목대가 있는 군생입니다. 담비는요, 6번으로 해서요, 14,000원에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이거는 6번의 담비였고요. 그 다음에 7번입니다. 런요니 군생이 아주 풍성한 군생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 아이도 백분이 뽀얗게 있고요. 목대는 목질화가 되어 있고요. 자구들이 이렇게 나와서 풍성한 군생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라색의 물듬으로 현재는 보이지만요, 나중에는 진한 색의 보라색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7번으로 연년이에서 요거 군생 12,000원에 사장님께서 이렇게 정성스럽게 하엽도 다 띄시고요.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이렇게 올려놓으셨네요. 하엽 요거 하나 딱 띌게요. 이렇게 해서 연년이 군생 12,000원에 7번으로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8번입니다. 매직젠 골드가 나왔습니다. 근데 약간의 울자람이 있어요. 입장이 좀 더 입장과 입장 사이 간격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요거 이제 조금만 있으면 위로 올라 붙으면서 아랫 입장은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서 목대는 목질화가 될 거고요. 그렇게 갖고 입장이 촘촘하게 위로 올라 붙으면서 골드색에 빛난 그런 매직젠 골드가 될 거예요. 그리고 겉에 입장은 빨간색의 물듬을 보여주는 매직젠 골드잖아요. 요거 군생인데요. 만 원에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사장님께서 마음이 급하셨나봐. 조금만 있으면 더 예쁘게 색을 주고 빨간색도 나올 텐데요. 마음이 급하셨어요. 군생으로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고, 요거 한번 군생입니다. 매직젠 골드 10,000원입니다. 그리고 데려가셔서 햇볕 충분하게 붙여주시고, 그리고 바람도 주시고, 그렇게 하세요. 바람 시원한 곳에 두시면 이 매직젠 골드나 레티지아는요, 조금만 그늘 져도 애들이 웃자라요. 금방 웃자라게 되거든요. 근데 햇볕만 좋아도 엄청 예쁘게 크는 아주 천지 차이가 나요. 그늘과 응달에서의 달기가요. 창은 그렇지 않은데 이 국민 다육들이 좀 그런 게 있어요. 요 매직젠 골드, 레티지아, 블루 엘프 뭐 이런 아이들이, 특히 더 러우도 그렇고요. 그런 아이들은 응달에 그늘에 놓으면은 일주일도 안 가서 다 바뀝니다. 얼굴들이. 그렇기 때문에 햇빛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8번으로 해서요, 여러분 10,000원에 매직젠 골드 10,000원에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9번입니다. 9번 올펫이 준비되어 있어요. 올펫이에요. 올펫의 입장에 특징이 있죠. 이렇게 안쪽으로 우그러져 있는 모습, 기역자 모양의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군생이고요. 올펫도 백분이 뽀얗게 있어요. 있으면서요, 나중에 보랏빛의 물듬으로 보여줄 거예요. 지금 목질화가 돼가고 있는 과정 같고요. 9번이고요. 올펫 군생입니다. 가격은요, 9,000원에 이렇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거는 올펫의 9번이고요.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10번은요, 패러독스가 왔습니다. 요아이도 군생이에요. 아주 풍성한 군생이죠. 지금 겉에 빨간색의 피멍이 이렇게 들어지고 있고요. 한목 군생의 패러독스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9,000원. 패러독스도 빨간 피멍 물듬으로 해서 물을 내주는 그런 품종이고요. 목대가 위로 올라가면서 수영을 만들어내는 군생입니다. 요거 보세요. 물듬 이렇게 예쁘게 들어오고 있죠. 더 진한 빨강으로 해서 지금 점점 피멍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가다가 나중에는 전체 입장으로 해서 빨갛게 바뀌는 게 특징이에요. 패러독스도 빨간색의 물듬을 보여주네요. 그리고 통통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10번입니다. 9,000원에 패러독스 군생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고요. 그 다음 11번입니다. 11번 벨타나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저는 이거 보고서 옐로우 멜로우랑 너무 비슷하다, 파스텔 군생이랑 너무 비슷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봤을 때는 옐로우 멜로우가 물이 안 들었을 때 이런 빛감을 내는데, 이제 물을 들었을 때 차이점이 나오겠죠. 어떻게 물을 들여주느냐. 그리고 입장이 모양이 달라요. 옐로우 멜로우는 동글동글한 입장이라면 얘는 조금 약간 끝에 손톱이 있습니다. 손톱이 있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지금 물듬 살짝 핑크색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벨타나입니다. 이것도 군생이에요. 군생으로 해서 9,000원에 이렇게 준비를 해주셔서 보여드립니다. 이런 건 사두고요. 이런 건 삼두로 되어 있고, 사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얼굴들은 한모 군생이고요. 아직 목질화는 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이제 데려가셔서 짱짱에 붙이시면 예쁜 벨타나 보실 수 있습니다. 11번입니다. 9,000원이고요. 12번은 파차이라는 품종이, 이건 신상이에요. 신상. 새로 나온 품종입니다. 새로 나온 품종인데 12번으로 해서 15,000원에 준비를 해주셨어요. 요게 가격이요,
요게 얼굴 하나에 여러분 2만원에 판매가 됐다고 해요. 그 정도 가격이 있는 아이라고 하거든요. 요거 신상 다육이고요. 지금 빛감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거 보세요. 빨간색으로 지금 물 들어주고 있어요. 뒤에 입장이 색깔부터 나오죠. 요렇게 생겼어요. 얼굴은 동글동글 환엽이 될 것 같고 빛감 진짜 전체적으로 빛감 내주면 너무 예쁠 것 같은 그렇게 지금 수영이 만들어지고 있고 빛감도 그렇게 보이고 있어요. 약간 젤리로 이렇게 반짝반짝 안쪽에 굳혀지나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조그만 아이 보면 근데 얼굴이요 3개 4개 뭐 이렇거든요. 가격 굉장히 좋습니다. 파차이 12번입니다 15,000원이에요 15,000원이면 굉장히 저렴하다고 하셨어요 사장님께서. 요거 12번에 파차이 이렇게 군색으로 되어 있는 신상 다육입니다. 요거 보여드리고요. 빛감 예쁘게 나오겠죠. 지금 봐도 예쁘네요. 이렇게 예쁩니다. 그 다음에 13번입니다. 묵은둥이 라울이 준비되어 있어요. 묵은둥이 라울이에요. 목지라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핑크색으로 물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빨간 포트에 들어가 있어요. 사이즈 8cm 되는 포트에 들어가 있거든요. 묵은둥이 라울이에요. 이건 소형분에 심으면 예쁠 것 같아요. 13번의 라울은 6,000원에, 6,000원에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라울입니다. 묵은둥이입니다. 아가는 아니고요. 지금 목대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렇게 목지라가 돼가고 있어요. 아래쪽에 목대부터요. 이 아이 이제 조금만 있으면 전체적으로 핑크색으로 물 들어줄 거예요. 이쁘죠? 라울입니다. 이건 6,000원이에요. 13번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번입니다. 14번은요. 아르제, 정군민 다육 아르제가 여기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군생이에요. 여기 7cm 포트에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얼굴은 2두, 3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가격은요. 5,000원입니다. 5,000원에 아르제 준비해 주셨어요. 이렇게 핑크빛으로 물 좀 들어오다가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노란빛의 입장에서 거기서 핑크빛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아이도 아르제도요. 그 시기마다 물듬이 다르더라고요. 요거 여러분 아르제도 키우기 아주 수월한 아이고요. 우리 초보자님들께서 신경 안 쓰게 잘 크는 그런 아이예요. 14번 아르제입니다. 5,000원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15번 마디바인데 이 마디바 보고 사장님께서 엄청 설명을 많이 하셨어요. 왜냐면 이게 엄청 오래됐대요. 제가 알기로는 사장님께서 2년, 3년 정도 됐다는 마디바거든요. 근데 사장님께서 물을 많이 안 주셨나봐요. 이 마디바가 좀 물을 좋아하는데 그럼 쑥쑥 크거든요. 근데 물을 안 주셔서 이렇게 통통하게 살이 쪄 있고요. 짱짱하게 작게 다져져 있어요. 이두예요. 이두. 요 아이랑 같이 큰 마디바가 있는데 그 한 아이는 사장님께서 물을 자주 줬대요. 그랬더니 이거보다 두 배 정도 더 커요. 사실 그거 저쪽에 있는데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그냥 녹았네요. 그 마디바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디바가 물을 좋아하는데 물을 많이 안 줘서 이렇게 짱짱하게 다져진 거예요. 짱짱하게 땅땅하게 살이 통통하게 쪄 있는 마디바 군생입니다. 가격은요 6,000원이에요. 너무 귀여워요. 그래서 제가 보고 너무 귀엽다고 프릴이 아예 없어요. 다 펴져 버렸어요. 살이 너무 쪄가지고 프릴이 안 보이죠 여러분. 통통한 마디바 요거 8cm 풀분이거든요. 여기에 이만큼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만큼 들어가 있습니다. 이두들이에요. 가격은요 6,000원이에요. 6,000원. 6번 파이어필라 소개해 드려요. 16번 있네요. 16번 파이어필라입니다. 가격은요 8,000원이고 다 군생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빨갛게 라인을 그려주고 있고요. 이 아이도 100번 뽀얗게 조금 올라와요. 많이는 없고요. 조금 올려주면서 진한 빨강, 어두운 빨강으로 이렇게 색을 내주고요. 손톱 끝은 아주 까만색으로 빛감을 내줄 거예요. 요거 16번의 파이어필라고요. 가격은 8,000원에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16번의 파이어필라 8,000원에 선택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17번 보여드릴게요. 17번은요 샤몽이에요. 샤몽. 와 샤몽도 물 들여놓으면 진짜 예쁘더라고요. 요거 군생이에요. 목대를 보여드릴까요? 요거 목지라 된 거. 이렇게 목지라가 되어 있어요. 하엽을 띄니까 이렇게 목대가 나오죠. 이렇게 군생이거든요. 요것도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빽빽하게 들어가 있는 샤몽인데 지금 보랏빛으로 물 이렇게 피멍 들어온 거 보이시죠? 이렇게 물 들어오면서 진한 보랏빛으로 바뀔 겁니다. 여기 묵은둥이 여기는 이렇게 지금 노랗게 바뀌면서 이제 물을 내줄 거고요. 이렇게 샤몽 군생 묵은둥이가 준비가 돼 있는데 얼굴 수가 자구가 많이 올라가 있어서 수영이 멋있죠? 요거 13,000원이에요. 샤몽 17번으로 해서 13,000원에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18번입니다. 이거는 프로미스라는 품종이에요. 가격은 8,000원이고 요 아이도 보시면 빨간색의 라인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요것도 7cm 풀분에 들어가 있는데 더 훨씬 더 커요. 크니까 한 8c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시고 선명한 빨간 라인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입장은 조금 얇아요. 다른 거는 얇은 게 아니라 물을 굶겨서 이렇게 얇아 보이네요.
이렇게 생겼어요. 프로미스 사이즈도 좋고 이렇게 꽃처럼 빨간색의 선명 빨간 라인을 그려주고 있는 프로미스 8,000원에 이렇게 준비를 해주셔서 소개드려드립니다. 그 다음 19번 살로인데요. 와, 이 색깔 보세요. 완전 대박 대박 대박. 사장님 이거 보시고 엄청 놀라셨는데 이거 너무 이쁘지 않아요? 샬루입니다. 샬루. 2두예요. 이건 제가 들고 있는 게 2두인데 다른 건 다 1두로 되어 있어요. 하나예요. 하나 얼굴. 지금 이렇게 동글동글 백, 이게 백인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다 피멍 들으려고 이렇게 지금 물을 내주고 있는 거예요. 전체 이제 빨간색으로 바뀔 건데 와, 너무 이쁘지 않아요? 이거 샬루. 이거 얼마냐면 6,000원입니다.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 이쁘죠? 이거 지금 이제 물 들어오기 시작해서 이렇게 빨갛게 되는데 이제 전체로 다 안에만 빼고 거의 다 빨강으로 바뀔 거예요. 너무 이뻐요. 둥글둥글 환엽에 이렇게 지금 요거 피멍 보세요. 물 들어오려고 이렇게 다 피멍으로 먼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요거는 살로라는 품종이에요. 빨간색의 물들을 보여주는 살로거든요. 가격 6,000원에 19번으로 선택을 해주세요. 19번입니다. 살로 이렇게 소개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른공주 에이샤가 있어요. 군생이에요. 이 아이도 백분이 살짝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요 지금 노란빛의 물듬으로 보이죠. 나중에는 맑은 노랑의 빛감을 들어주면서 여기도 핑크색이 살짝 올라줘요. 그럼 너무 멋있거든요. 에이샤 어른공주라고도 하잖아요. 군생이에요. 이런 아이 에이샤 어른공주 만원에 만원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20번입니다. 20번이고요. 그 다음에 원종 길바가 있는데요. 레드 길바예요. 이거는 빨간색으로 물을 들여주는 길바, 레드 길바거든요. 이렇게 하나 얼굴도 있고 두 개 얼굴도 있는데 요거 7cm 풀분에 들어가 있어요. 7cm. 그러니까 이만큼 차이 있으니까 이것도 사이즈는 7c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빨간색의 물듬을 보여주는 원종 레드 길바입니다. 가격은요. 21번으로 선택해 주시면서 6,000원에 6,000원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원종 레드킬바 6,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사보에나가 조그만 6cm 포트에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 아이도 뽀얀 백분이 있네요. 백분이 있습니다. 이거 사보에나라는 품종이에요. 요것도 요거 3두인데 너무 귀엽다. 이렇게 3두예요. 조그만 포트 이거 6cm 포트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쪼꼬미 포트예요. 사보에나 이거 4,000원. 4,000원에 이렇게 22번으로 준비를 해주셨어요. 이거는 사보에나 22번 4,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로사핑크 마지막입니다. 23번인데요. 까만둥이 아가예요. 이거는 가운데부터 이렇게 짱짱하게 액장미처럼 다져지는 그런 품종이에요. 젤리가 되는 그런 품종. 이렇게 6cm 포트에 들어가 있어요. 2두 군생입니다. 2두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요거 로사핑크 12,000원. 23번으로 해서 12,000원에 선택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이렇게 해서 23번까지 로사핑크까지 소개를 다 해드렸어요. 12,000원 로사핑크, 그 다음에 22번 사보에나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21번 원종 길바입니다. 원종 길바 보여드리고요. 20번 어른공주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전체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는 모두 수양에 가치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라고 여기 있는 아이들을 이제 선별해서 사장님께서 하나하나 다 좋은 것만 넣으신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초기만 하나 허점이 하나 있었어요. 여기 사보이나에서 하나 얼굴이 그 사장님 못 보신 것 같아요. 그건 빼고 드릴 거고요. 20번 어른공주고 그 다음에 19번 살로 보세요. 색깔 너무 이쁘죠. 요거 19번이고요. 18번 프로미스입니다. 요것도 보시고요. 프로미스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17번 사몽. 풍성한 군생이죠. 감도 예쁘고요. 요거 보시고 파이어필라 요거는 8,000원에 준비가 돼 있어요. 16번에 파이어필라예요. 그 다음에 15번입니다. 마디바가 뚱땡이 마디바, 통탱이 마디바, 통통 마디바 15번으로 준비돼 있고요. 그 다음에 14번 아르제입니다. 14번 아르제는 이렇게 보시고요. 14번 아르제고요. 그 다음에 13번 라울입니다. 13번 라울도 이렇게 6,000원에 준비가 돼 있어요. 그 다음에 12번 이거는 새로운 신상아가 멋진 물듬을 보여주는 아가고요. 몸값이 있는데 사장님께서 아주 저렴하게 이렇게 적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저렴하게 여러분께 소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11번 벨타나. 벨타나도 군생이죠. 오늘 군생 천국이네요. 9,000원에서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패러독스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죠. 패러독스 보시고요. 9번은 올펫입니다. 올펫 군생. 보라색의 물듬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8번입니다. 매직젠 골드. 이렇게 모여있는 거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7번 연륜이 풍성한 군생 백분도 뽀얗게 있고 보라색 물듬을 주는 거고요. 담비입니다. 이름처럼 너무 이쁘네요. 담비도 동글동글 미인처럼 통통하게 크는 그런 품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싱류입니다. 미싱류도 뽀얀 백분이 있어요.
요것도 5번으로 소개를 했고요. 4번입니다. 블랙블루아나 보라색의 물등으로 보여주는 4번이에요. 블랙블루아나 군생이고요. 3번 레드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금입니다. 요거는 3번으로 해서 묵등이고요. 그리고 1번 얼큰이 백봉 물등이 너무 예쁘게 들어와 있죠. 2번이고요. 그 다음 1번으로 시작했던 홍매화가 이렇게 빨간색의 물등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갖고 주결동 다사랑다육에서 준비해 주신 거 군생들이 오늘은 많네요. 그리고 가격은요 군생들이 거의 9,000원, 10,000원, 12,000원, 14,000원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준비해 주신 거 23가지 보여드렸어요. 마음에 드시는 품종 있으시면 문자로 번호나 아니면 품종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만원 이상 무료배송으로 나가고요. 5만원 이하는 택배비가 발생됩니다. 시흥 주길동에 있어요. 주길동의 다사랑다육이고요. 매주 수요일 저녁에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또 다음 주 수요일에 제가 다사랑다육에 찾아와서 또 예쁜 다육들로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까지 행복한 꽃 하나다육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